아, 힘들다. 한 더, 몇 한 더. 짜릿짜릿 삽니다, 이렇게 막. 아, 언제나 뒷눈 땅에 붙어 있었는데 뒤가 날아갔어. 와, 해서 뒤도 죽이는데.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 AMG 에버랜드 AMG 서킷에 나왔는데요. 오늘 AMG GT 4도어, 네, AMG GT 4도어의 63 모델, 네, 63 모델을 용인 서킷, 이렇게 AMG 서킷에서 시승 중입니다. 근데 그 시승하는 게 이렇게 좀 시간이 짧고 그룹 드라이빙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건 아니었고 그냥 맛보기 정도만 시승을 하는 거였고요. AMG 그 GT 4도어가 지금 여러 대가 있는데 요거는 다 63 모델이에요. 639마력, 그 다음에 토크가 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V8 4리터 엔진인데 V8 4리터에서 뽑을 수 있는 대로 다 뽑아낸 그런 파워고요. 뭐 모드 바꾸면 배기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엄청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그러니까 진짜 달리기 위해서 만든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온 가족이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부터 그냥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로 거듭났습니다. 쿠페 형식으로 이 뒷문이 열려서 짐을 넣고 빼기도 편하기 때문에 GT카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따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드리지 않고 저쪽에 세워져 있는 43 AMG 모델 좀 약한 걸로 디자인 설명을 하러 가겠습니다. AMG GT 4도어 세단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요, 지금 이런 고성능 세단 시장, 고성능 GT 세단 시장, 요게 거의 포르쉐 파나메라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파나메라가 다 먹는 게 꼴보기 싫어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왜냐면 재원에서부터 딱 그런 좀 눈치 싸움 같은 게 느껴지는 게, 파나메라보다 다 1mm 정도씩이라도 크게 만들었어요. 길이를 보시면은요, 길이가 파나메라가 5049mm인데 이건 5050mm, 1mm 깁니다. 그리고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 이게 파나메라는 2950mm인데 AMG GT 4도어 세단은 1mm, 이것도 1mm 깁니다. 2951mm입니다 그리고 폭과 높이도 AMG GT가 파나메라에 비해서 조금씩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파워도 더 세죠. 예, 엔진 파워도 더 세고 제로백도 더 세고,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파나메라보다 다 월등하게, 예, 월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저희가 트랙에서는 63S 모델을 저희가 시승을 하고 잠깐 봤었는데, 시승회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AMG GT 43 모델로 저희가 디자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생긴 거는 똑같고요, 전체적인 개발 그 포인트는 거의 같습니다. 차체, 이 AMG GT 4도어 세단을 만들 때 AMG GT라는 2도어 스포츠카가 있잖아요. 네, AMG GT 2도어 스포츠카는 본격 스포츠카로 만든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노코크 바디, 그러니까 차체가 성형이 되어 있는 철판으로 이렇게 골격이 다 연결되는 그런 모노코크 바디에서 출발한 차가 아니고요, 스포츠카를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알루미늄 골격으로 이렇게
그 이어붙여 가지고 만드는 그런 스포츠카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게 AMG GT 투도어, 예, 투도어 쿠페. 요거는 본격적인 스포츠카로 만들었는데요. 이 AMG GT 세단은 AMG GT 투도어를 가지고 기본으로 만든 듯 하지만 사실 요 안에는 E클라스나 CLS에서 공용으로 쓰는 MRI 플랫폼을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기본으로 만들었지만 길이도 좀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 소재,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고강도 철강 이런 것들을 더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CLS랑 E클라스는 휠베이스가 2940인데 요 차는 거기서 1.1cm 11mm 늘린 2951로 일단 설계해서 파나메라보다 휠베이스가 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비슷한 골격이지만 다른 골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5m하고 5cm예요 5m가 넘는 길이. 근데 5m가 넘는 길이인데도 더 길어 보이는 거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짝 세웠어요. 예, 예전에는 예전 그 벤츠들 뭐 이쪽에 있는 벤츠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뭐 S클라스도 마찬가지고 공기역학적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좀 눕혀서 예, 여기를 눕혀서 만들던 시절에 그 벤츠는 좀 온화한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앞에 그 여기 보닛을 길고 난폭하고 좀 강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짝 세웁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짝 세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게 된 그런 역사다리꼴 형태였는데 지금은 앞이 이렇게 쭉 앞으로 좀 확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다리꼴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양과 맞춰서 헤드램프도 좀 뭔가 역동적으로 보이게 요렇게 이제 깎여 있는 게 앞으로 벤츠의 많은 차들이 다 요런 얼굴로 앞모습을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뭐 팔고 있는 A220 A클라스도 요런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CLS도 요런 얼굴로 지금 다 진화된 상태죠. 그리고 AMG 모델은 여기 이제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하는 요렇게 세로형 그릴이 되어 있는데 1950년대에 파나메리카나 경주에 나가서 우승하고 막 그랬던 차에 붙어있던 그릴이 이렇게 세로형 그릴이었거든요. 그때의 헤리티지를 이렇게 받아서 계속 벤츠의 고성능 AMG는 이렇게 세로형 그릴, 파나메리카나 그릴을 갖게 된 겁니다. 예, 1950년대부터 벤츠가 모터스포츠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흑역사가 여기서 하나 나오죠. 50년대 중반에 르망 경기인가요? 거기서 크게 사고를 냅니다. 관중석으로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80몇 명이 죽고 한 130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이런 큰 사고를 내면서 모터스포츠 더 이상 안 하고 잠깐 철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세로형 그릴로 되어 있었던 벤츠 300SL의 기본이 됐었던 경주 전용 자동차가 그때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벤츠 300SL 거링도어 열렸던 그 모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지금도 올드카 시장에서 한 20-30억에 팔리고 있는 벤츠 300SL 거링도 그 모델부터 요런 것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본닛 위에 이렇게 두 개의 볼록함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때부터 디테일로 들어갔었는데 요게 왜 들어갔냐면요. 그때 이제 V8 엔진, V8 엔진, V형 엔진을 쓸 때 요 위에 이제 흡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불룩하게 해야지만 엔진이 딱 들어가고 열 순환에도 별 문제가 없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뭐 엔진 흡기 라인이 있고 여기에 흡기 라인이 있어서 그거를 감싸려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거든요. 그 헤리티지가 지금도 이어져서 AMG 고성능 모델에는 요 본닛의 두 개의 그 볼록볼록한 것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263 AMG도 그렇고요. 253 AMG인가요? E클라스의 AMG 모델도 이렇게 있고 AMG 모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본닛 위가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GT43 모델은 그 여기가 막혀 있어요. 예, 여기가 그냥 그 AMG 과격한 범퍼처럼 보이고 여기 막 공기가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가 막혀 있는데
63S 모델은 여기가 쿨링 기능을 갖춘 뭐 변속기 쿨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디퍼렌셜 기어 쿨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쿨러라든지 이게 양쪽으로 다 쿨러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S 모델은 진짜 공기가 들어가서 쿨링을 해주는 거고요. 43은 그렇게까지 막 열이 나는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기계장치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공기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시동을 꺼놓은 상태니까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근데 엔진이 예열이 되고 이제 쿨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이게 뭐 22개라 그래요. 요 22개가 이렇게 열리면서 엔진 쿨링을 또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AMG GT 4도어 모델은 문짝이 이렇게 예. 문짝이 이렇게 일단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열더라고요. 여기 밑에서 열면은 트렁크까지 넓게 열리기 때문에 지금 골프백을 3개를 넣어놨는데 이 골프백 3개를 여유 있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은 상태에서도 의자를 접어야지 골프백 3개를 넣을 수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3개를 넣을 거면은 골프백은 3개인데 사람은 2명밖에 못하면은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분은 버스 타고 오시나요? 파나메라도 보면은 여기서 날개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것도 날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날개가 이게 다섯 단계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파나메라는 다운 포스를 위한 날개가 나오는데요. 이 AMG GT 4도어 모델은 이게 제일 이렇게 젖혀지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급선회를 할 때도 이게 쫙 올라오면서 속도를 늦춰주는 그래서 에어브레이크의 구실도 해준다고 합니다. 아까 서킷 달릴 때 앞차가 갑자기 이렇게 쫙 드는 게 왜 이렇게 들지 그랬는데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쫙 들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썼어요. 프레임리스 도어. 예, 프레임이 없는 도어고 뭐 이중 접합률입니다. 이중 접합률이 뭐 1억이 넘는 차니까요. 그리고 또 63 모델 같은 경우는 2억이 넘잖아요. 근데도 뒷유리는 이중 접합유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프레임리스 도어를 썼고요.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은 스포티해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굴곡이 없는 거예요. 유리창에서 여기 비필러 이런 데 갈 때 굴곡이 없이 균일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 뭐 시속 300km에서 여기 바람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비교적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보통 차들은 요 프레임이 유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윈도우 런이라고 하는 이 창문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주는데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 모델은 이렇게 한쪽에서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이나 기구 설계를 잘하는 회사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프레임리스 도어를 만들면요 여기서 물 새고 막 그래서 오히려 보상해 주다 보면 볼일 못 보는 그런 일도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문짝도 뭐 파나메라 못지않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요런데 이 고무 패킹의 단면 같은 것도 보시면은요 아주 잘 만들었고 파나메라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요 많이 뜯어보고 만들었겠죠. 파나메라보다 잘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자, 요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는 기본적으로 요 윗부분은 요 윗부분은 CLS나 E클래스랑 비슷합니다. 요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요런 거 비행기 터빈에서 따왔다고 하는 요 에어컨 송풍구 그 다음에 요런 디테일들 뭐 요런 게 E클래스나 비슷합니다. 에, 요 문짝의 안쪽도 CLS나 E클래스랑 같은 거 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은 걸 썼거나 아니면은 그 같은 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수치만 맞추는 정도로 해서 부품 번호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부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AMG GT 그 투도어 스포츠카를 기본으로
포도 모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 요 센터 터널 부분이 AMG GT 투도어 모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컵홀더가 앞에 딱 있는 거. AMG GT 투도어 모델도 보면은 구성이 비슷해요. 여기 컵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변속기가 약간 뒤쪽으로 와 있거든요. 예, 변속기가 약간 뒤쪽으로 와 있는데 이 AMG GT 포도 모델도 이 변속기를 이 뒤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AMG GT 투도어 모델이 변속기가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거는요. AMG GT 투도어는 변속기가 뒷바퀴 사이에 있어요. 예, 뒷바퀴 사이에 변속기가 있다 보니까 그 변속기를 어차피 와이어로 움직이는 와이어로 조작하는 그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이 들어간 변속기이긴 하지만 변속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살려서 이 변속 레버를 뒤로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변속은 주행 중에는 다 패드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변속기가 있지 않아도 돼서 변속 레버를 뒤로 미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컵홀더. 예, 정말 운전에 더 필요하고 여행에 좀 더 필요한 컵홀더를 깊숙하게 여기다 배치를 했고요. AMG GT 4도어 모델도 그 AMG GT 2도어 모델에서 보여줬던 그 헤리티지를 받아들여서 변속기를 여기 배치했습니다. AMG GT 4도어 모델은 일반 CLS나 E클래스처럼 엔진 바로 뒤에 변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변속기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9단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43 모델은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그 유체가 안에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 있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그냥 9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63 모델은 고성능 모델이고 변속 포인트가 상당히 빨라야 되고 그 동력 전달이 아주 즉각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로는 그 느낌을 낼 수 없어서 클러치가 15개가 들어가 있는 멀티 클러치 변속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9개의 단이 되어 있는 그 톱니바퀴나 이런 유성기어 구조는 똑같은데 앞에 43 모델은 토크 컨버터가 붙어 있고요. 63 모델은 MCT 멀티 클러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즉각적이고 빠른 변속, 스포츠카에 준하는 그런 주행 느낌, 변속 느낌을 갖기 위해서 MCT 9단 변속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단 변속기가 여기 정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 아마 여긴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겠죠. 이 정도에. 그 다음에 그 앞은 엔진, 그 플라이 휠이 들어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뭐 요 위쪽에 있는 뭐,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 요 위쪽에 뭐, 메르세데스 미, 이렇게 SOS 구난 요청하는 거라든가 실내 등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룸밀러, 예, 이 프레임이 없는 룸밀러 요런 것들은 다른 벤츠 모델들이랑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선바이저 같은 것도 시트도 달라요. 시트도 43 모델은 그냥 양산형 시트처럼 돼 있는데 63 모델은 여기에 그 마치 4점식 안전벨트를 끼울 수 있는 4점식 안전벨트를 끼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게 홈이 파져 있고 헤드레스트가 별도 그 분리형이 아니고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레이싱 시트 느낌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63 모델 잠깐 서 있을 때 가서 얍삽하게 가서 빨리 찍고 오지요.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컵홀더. 여기 향수를 넣는 거예요. 네, 향수를 여기 딱 넣으면은 여기로 그 향수가 이렇게 향이 이렇게 나오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향수는 벤츠 AS 센터나 매장에서 벤츠 전용 향수를 살 수가 있고 여기 하이패스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벤츠 코리아에서 붙이는 거예요. 벤츠 코리아에서 여기 하이패스 붙여서 요게 하이패스 센서예요. 네, 하이패스 센서가 좀 너무 크게 디자인된 것 같긴 한데 안정성을 위해서 요렇게 붙였다고 하고요. 여기 블랙박스도 선을 다 뽑아놨잖아요. 네, 요게 이제 벤츠 코리아가 요런 거를 사재로 차를 산 다음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다 시공을 하시는데 그 시공 과정에서 그 전선을 단선해 가지고 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면 벤츠를 수입을 하면은 전량 다 전용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를 다 여기 PDI 센터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 장착을 안정적으로 해서 출고를 시킨다고 합니다. 뒷모습도
AMG GT2도 모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게 날렵한 이 테일램프라든지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는 엉덩이라든지 날렵하게 디자인했고, 43 모델은 원형 그 동그란 머플러가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고, 여기가 아주 과격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이 디퓨저가. 근데 63 모델은 여기가 네모난 머플러. 예, AMG 모델 중에 네모난 머플러가 붙은 거는 좀 센 모델이에요. 예, 네모난 머플러 붙고 여기 디퓨저가 좀 더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방향 지시등은 스르륵 스르륵 들어오는 거. 뭐 AMG GT2도 모델도 그렇고요. 여기 4도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세워져 있을 때 빨리 가서. 예, 이게 지금 AMG GT4도 63 모델인데 시트를 보시면은, 와, 이거는, 이것도 무슨 옵션 했나 봐요. 와, 너무 멋있는데 이거는. 시트를 보시면은 이 버킷 시트 진짜 레이싱용으로 써도 될 것 같은 시트고, 여기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레이싱 시트처럼 생겼고요. 여기에 4점식 안전벨트, 여기 이렇게 어깨 양쪽에서 나오는 안전벨트 있잖아요. 그거를 마치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홈이 이렇게 홈이 파져져 있고요. 하지만 3점식 안전벨트예요, 기본적으로. 예, 제가 요 정도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요 정도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예,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요 정도 공간. 요 정도 공간. 예, 요 정도 공간이면 뭐, 어휴, 주먹 두 개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스치긴 해요. 머리가 약간 스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엉덩이 넣고 안 앉잖아요. 한 요 정도 빼고 앉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냥 앉을 만한 수준은 됩니다. 자, 그리고 4인승이에요. 4인승. 4인승이고, 여기 가운데 이런 콘솔 박스가 들어있고요. 예, 그냥 수납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 이 컵홀더에는 누르면은, 차갑게 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뜨겁게 보관해주는 기능이 있는 컵홀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주행 데이터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하고요. 예. 위에는 다 알칸타라로 다 마감을 했네요. 이거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요렇게 일단, 되어 있고, 지금 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다 이렇게 뭐, 레이싱에 적합하게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놓으셨네요. G 값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예, 파나메라에서 의식한 요, 원래 벤츠 이런 거 처음 들어갔거든요. 예, 요거 돌리면은 모드 바뀝니다. 예, 에코 모드는 없어요. 에코 모드는 없고,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 다음에 레이스 모드가 있네요. 레이스 모드. 예, 레이스 모드가 있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쪽은, 변속기의 느낌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밑에는 서스펜션을 컴포트냐 스포츠 플러스냐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머플러도 지금 소리가 커졌잖아요. 예, 가변식 머플러예요. 예, 소리가 작아지고 커지고. 근데 가변식 머플러는요, 여기 그 에어플랩을 열어서 소리가 더 커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머플러 부근에 마이크가 있어서 그 마이크에서 채취된 배기 사운드를 앞쪽 스피커로도 또 보내주기 때문에 안에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 배기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또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뭐 이런 거 다 터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다 터치인데 이거는 터치 안 돼요. 예, 이런 거는 터치 안 되고 A클래스부터 이게 터치 스크린이 됩니다. 예, 이거 터치 스크린 안 돼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이 상당히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앙증맞게 되어 있지만 위치가 상당히 좋고 조금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못 찾아서 못 누르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벤츠에서 봤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엔진 잠깐 볼까요, 요거? 엔진? 아, 이게 원맨 원 엔진. 메칸더 선생님께서 메칸더 마크레이 씨께서 조립을 책임지고 조립한 엔진입니다. 4리터 V8기통 엔진이고요. 639마력, 그 다음에 토크가 91.8 나오는 아주 큰 엔진인데,
연비 엄청 안 좋지 않느냐? 아, 연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슬슬 달릴 때는 8기통 전체를 쓰지 않고 4기통으로만 달리게 돼서 연료를 좀 더 절감해 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 있어요. 예, 요 정도까지만 AMG GT4도 느낌 요 정도까지만 전해 드리고, 저희가 약간 맛보기 시승을 일단 요 전 세션에 했었고요. 그거를 감독님께서 조금 편집을 해서, 근데 거의 맛보기이기 때문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아 좋아요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여기 카레이서들이 모는 거를 동승을 해서 이 택시 드라이빙을 하는데 아마 막 드리프트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옆에 타가지고 막 말씀드리는 거 요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세워놓은 상태에서 겉모습과 실내모습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만 일단 끊을게요. 후미에 있는 차량들은 앞쪽에 가는 차선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너에서는 안전하게 진행할 거고요. 자, 시트 포지션은 그거보다 높은데 그냥 앞에만 앉아서 운전하면은 같은 차인 것 같아요. 네.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게 워낙 좋고 배기 사운드나 뭐 변속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스포츠카예요. 그러니까 전에 탔었던 투도 네. 2인승 모델이랑 비슷해요. 네. 아,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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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m 넘는 세단에서 나올 움직임이 아니고요. 민첩하고 좋아요. 저 이걸 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거를. 이거는 그냥 파나메라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벤츠가 만드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제. 예. 네. 파나메라의 독주도 이제 끝난 거예요. 파나메라보다 더 자극적인데요. 파나메라 터보랑 이게 동급인데. 일단 배기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AMG가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거든요. 네. 안전벨트로 잡아 당기는데요. 안전벨트로. 아, 오늘 그 639마력 중에 한 400마력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더 달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룹 주행이다 보니까 100% 퍼포먼스를 내면은 뭔가 또 이제 이 고속에서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근데 200이에요. 근데 200이야. 아, 이게 5m 넘는 세단에서 나올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4.6m짜리 2인승 스포츠카에서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아, 코너링은 역시 코너링은 뭐 거의 그냥 단호합니다. 그냥 핸들 돌리는 대로 그냥 단호하게 돌아요. 아, 벤츠는 지금 치익 소리 났잖아요. 치익 소리. 요게 제가 난폭 운전을 하면 너 사고 내겠네. 사고 내기 전에 귀에 고막을 마사지 해줘야지. 그래서 치익 소리를 내서 귀에 고막을 마사지를 해줘요. 왜냐면은 사고 날 때 에어백이 빡 터지면요 고막이 상해요. 그래서 이 치익 소리를 내면서 고막을 마사지를 해줘서 에어백이 터지는 소음에도 고막 손상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일부러 보여드린 거죠. 네. 네, 이렇게 안전한 기술이 있다. 네. 네, 근데 의차리가 안 달리잖아요. 네, 정규철 선수가 저 때문에 저 민폐를 보여드리려다가. 가족을 위하면서도 달리고 싶을 때는 달리고 싶은 차. 그렇죠.
네. 유치원 데려다 줄 때 네. 두부 배달. 갈 때는 유치원 배달, 올 때는 두부, 두부 배달. 네. 슬슬 달리면 S클래스. 빨리 달리면 AMG GT. 아, 이거는 번지점프 같은 거예요. 네. 네. 번지점프는 그냥 무섭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이런 스포츠카에서 느끼는 스릴은, 아, 정말 이게 짜릿짜릿합니다. 이렇게 막, 아, 오늘 또, 집에 가시면은 자기 전에 생각 날 거예요. 네. 제가 두부 배달할 때 뒤가 갑자기 뒤가 날라갔어. 언제나 뒤는 땅에 붙어 있어도 뒤가 날라갔어. 와, 잠자리 누워가지고 생각 나가지고 웃는다니까요. 네. 오케이 사나 올게요. 네. 90 토크가 넘잖아요. 네. 그리고 힘이 좋아서 네. 되게 펀치력이 장난 아니에요. 타보면 LSD도 죽이던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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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인다. 오! 오! 자, 지금 4단에서도 막 힐스핀 할 정도. 와! 진짜 분전. 와, 오오오,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여기 보이세요? 오오오, 와, 죽인다. 오, 기아가 9단이잖아요. 그래서 헤어핀 같은 데 3단으로 돌아야 돼요. 와, 네, 여기 용인 AMG 서킷에서 AMG GT 4도어 모델을 타봤는데요. 이게 택시 드라이빙 제가 지금 좀 전에 마치고 왔는데 정말 엄청난 차입니다. 일단 제원표에 찍힌 639마력이라는 요 숫자, 그 다음에 토크가 91.4, 그 다음에 9단 변속기, 이런 스펙만 봐도 이 우리나라 정상급 카레이서도 와, 역대급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주차보다도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주차라고 하는 슈퍼 6000 클래스, 예, 이 경주차보다도 좀 더 과격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역대급 차입니다. 예, 가격도 역대급 2억 4,540만원. 예, 그리고 43 AMG 모델은 1억 3,420만원. 그러니까 43 모델이랑 63 모델이랑 1억 차이가 넘게 나잖아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43 모델은 그냥 좀 마일드하게 AMG GT 4도어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63 S 포매틱 플러스 요거는요 그냥 서킷 좀 주기적으로 가시고 정말 나는 죽을 때까지 달리고 싶다 요런 분들을 위한 차입니다. 정상급 카레이서가 역대급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차입니다. 예,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아까 이거 쿨링다운 한다 그랬죠? 이번 바퀴는. 네. 저 때문에 살살 달리는 거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겁니다. 또. 그래. 네. 너무 조심스러워졌어.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급으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자, 두부 왔습니다. 두부가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도록. 정우초 선수가 의천이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 챔피언 드라이버인데 정우초 선수가 혼내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이걸 사서 그냥 그랜저처럼 몰고 다니려면 아깝잖아. 2억 4,500이나 하는. 이렇게 가꾼 올 줄 알아야지 이걸 사는 거지. 반성해야 된다 진짜. 아, 저희 정희철 선수 정도 스킬이 돼야지 2억 4,500을 다 빼먹을 수 있는. 그냥 아저씨가 사면 한 2,450만 원어치 정도 사는 거야.